누군가 내 방을 뒤졌어요. 분소에 있는 책상도 뒤졌어요. 서류철의 순서가 바뀌어 있었다고요.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날 울고 있어요. 이번에 죽지 않았으니 한 번 더 날 죽이려고 할 거예요. 경찰에 가서 얘기하자. 내가 같이 얘기할게. 선배가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네가 위험해질 수 있어. 조치를 취해야지.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라서. 뭐? 범인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뭔지. 범인이 또다시 나를 노릴 때, 산이 또다시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 우리 손으로 잡아요. 뭐 잡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를 찾아서 그때 경찰한테 가서 얘기해요. 네가 다칠 수도 있어. 우리가 누굽니까? 지리산의 실과 바늘 아닙니까?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요. 알았어. 대신 하나만 약속해. 앞으로 뭘 알아낸건 누굴 찾아가건 나랑 같이 움직여. 혼자 다니다가 위험에 빠지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이, 그 앞으로 잠잘 때랑 화장실 갈때 빼고는 그 껌딱지처럼 딱 붙어 다닐게요.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나도 농담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다행이에요. 큰 불이 나긴 나지만 아무도 죽지 않았잖아요. 선배가 살렸어요. 아이들.